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지금 이 작업은 브레이크 오일 교환 작업입니다. 이렇게 장비를 사용해서 에어로 캘리퍼 10mm를 풀고 에어로 저 운전석 앞에 브레이크 오일 통해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내는 겁니다. 이렇게 네 바퀴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브레이크 오일은 이렇게 교환합니다.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. 여기는 조수석 뒷바퀴. 이렇게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통 속 안에가 약간 갈색 시골이 약간 노리장하죠. 그럼 요거는 수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잠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. 원래 브레이크 오일은 물처럼 맑고 깨끗한 색깔입니다. 이제 빼면서 작업하면서 이걸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 자체는 이렇게 깨끗해요, 물처럼. 요거를 계속 넣어주면서 네 군데 바퀴를 다 빼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보시면 그 투명한 호스 속 안에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이 빨려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네 바퀴를 안전하게 빼주고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는 것입니다. 자, 조수석 뒷바퀴 쪽에선 브레이크 오일 다 뺐고요. 지금 이제 운전석 뒷바퀴 쪽입니다. 앞에 보이는 게 드럼, 캘리퍼,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빼지는 장비로 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브레이크 오일이 빠져나오는 게 좀 보일 겁니다. 자, 이제 운전석 뒷바퀴에 지금 브레이크 오일을 빼고 있죠. 기계가, 장비가. 그 앞에 와서 브레이크 오일 통을 보시면. 자, 이제 운전석 뒷바퀴 브레이크 오일까지 일단은 다 빼고요. 이제 조수석 앞바퀴 쪽으로 건너왔어요. 이렇게. 지금 요게 캘리퍼. 캘리퍼라는 거죠. 여기 보면 요 10mm 신물이 브레이크 니프를 왼쪽으로 풀고 브레이크 오일이 빠져나오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브레이크 오일을 또 보충을 하면서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확연히 좀 차이가 났죠.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브레이크 오일통을 잡고 넣어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. 이렇게 보시면 물처럼 깨끗하죠. 브레이크 오일이. 원래 브레이크 오일은 이 상태가 깨끗한 거예요. 지금 조수석 뒷바퀴, 그 다음에 운전석 뒷바퀴 브레이크 오일 빼고 지금 이제 조수석 앞바퀴 쪽을 지금 브레이크 오일통이 한 두 통 지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. 색깔이 완전히 틀려요. 물처럼 아주 깨끗하죠. 깨끗해질까지 다 빼내야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통하고 제일 가까운 쪽 운전석 앞에 캘리퍼 브레이크 오일 가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. 한 손으로 들고 하려니까 좀 자세가 안 나오죠. 자, 10mm 외관으로 해서 이렇게 유림을 시켜놓고 브레이크 오일 빼는 장비 연결해서
제가 살짝 오픈한 상태에서 다시 이거는 더 오픈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를 쭉쭉쭉 빨려 내려오는 게 보이세요. 이렇게. 네, 이게 마무리 작업인데요. 자, 위로 올라가면 브레이크 오일 통이 보일 거예요. 브레이크 오일 통을 자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. 이게 자석인데 자, 브레이크 오일을 보시면 아까 처음에 엄청 누렸죠, 누래.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오일 보충했을 때는 약간 노랬고, 지금은 또 브레이크, 깨끗한 브레이크 오일을 지금 보충하고 있죠. 보이시나요? 깨끗한 게.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이제 브레이크 오일 보충하고, 네, 겉에 통을 보셔도 브레이크 오일 색깔이 보여요.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전에 있던 브레이크 오일이 다 빠져나갔고요. 겉에 통만 봐도 이렇게 깨끗하죠.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오일 교환 작업은 마무리 하겠습니다. 자, 브레이크 오일 교환 작업은 끝났고요.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. 여기 브레이크 오일 통을 보면 영어로 min, 그 다음에 maximum 이렇게 적혀 있죠.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이 이 min하고 maximum 쪽 중간 쪽에 오게 되면 앞에 브레이크 패드나 뒤에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마모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요 중간쯤 내려오면 그 계기판 쪽에 우리가 사이드 잡으면 사이드 브레이크 불 들어오듯이 그런 경고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브레이크 앞에나 뒤쪽을 확인하셔서 신품으로 교환해 주시면 요 다시 내려왔던 요 정도 됐던 게 다시 맥시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요 브레이크 오일 양을 보고도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는지 안 닳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.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